SCP-217은 SCP 세계관 최악의 바이러스 중 하나로 무려 100%라는 충격적인 감염률은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바 한 번 감염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바이러스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217에 감염된다고 해서 무조건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 217은 태엽장치 바이러스라는 별명처럼 감염된 대상을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특이한 변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217은 대개 체액이나 신체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데 동물이라면 어떤 생명체든 예외 없이 기계화를 겪게 된답니다. 217에 감염된 인간의 경우 신체 내부 조직부터 서서히 유기금속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때 단순히 신체 기관들이 금속처럼 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황동이나 탄소광 또는 철 등으로 이루어진 기어와 톱니바퀴 그리고 태엽 등으로 신체 기관의 구성 자체가 바뀌는데요. 이렇듯 서서히 내부부터 이루어지는 기계화는 관절과 눈 그리고 심장과 뇌도 피해갈 수 없으며 결국 피부까지 완벽하게 기계화시킬 때쯤이면 감염자들은 완전한 기계인간이 되어버린답니다. 실제 감염자들은 모든 행동이 둔해지고 기계같은 딱딱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이렇듯 더 이상 인간이라고는 보기 힘든 상태가 됨에도 정작 목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 이는 217의 변칙성으로 기계화된 신체기관들이 거의 완벽하게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분명 기계화가 된 상태임에도 작은 상처의 경우 마치 피부처럼 자가치유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분명 생명체의 특징이 일부 남아있는 217의 감염자들 하지만 또 손상된 기계 신체를 비슷한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나 정말 기계가 된 것 마냥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가 하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사고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점 등등 분명 기계의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217은 감염자를 머리부터 발끝 그리고 속까지 완벽하게 인간이면서도 기계인 기계인간 상태로 만들어버린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변형된 기계 신체에서 감염자의 DNA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기계 신체들은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닌 원래 신체가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근육이나 뼈 그리고 세포를 도대체 어떤 원리로 기계로 변형시키는지는 전혀 밝혀내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렇듯 원리를 모르다 보니 의학적인 치료는 당연히 불가능한 상태이며 다만 SCP-500 만병통치약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현재 217은 캐테르 등급을 부여받은 상태로 217 격리를 위해 만들어진 독자적인 격리시설에 보관되고 있는데요. 자칫 한번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 217에게는 나름 철저한 격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217의 격리시설은 항시 두 개의 고성능 에어락으로 밀폐되어 있어 외부로 217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217의 시설에 접근하는 요원들은 반드시 밀폐형 오염방지 특수복을 착용한 상태로 특수항 물질을 이용한 세척까지 거친 다음에야 출입이 가능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217의 격리실에 출입한 요원들은 예외 없이 24시간 동안 격리와 진단을 거친 다음 이상 없음을 판정받은 다음에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답니다. 또한 만약 217의 격리시설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방풍문을 이용해 기지 전체를 완벽하게 폐쇄하며 동시에 217을 제거할 수 있는 특수물질인 GER-217-12를 살포해 217의 격리를 포기하고 제거하는데요. 이렇듯 꽤나 철저한 격리 절차는 물론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하며 217을 격리하고는 있지만 몇몇 박사들은 사실상 217은 현재 격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신체 접촉 등으로 감염은 아주 쉽게 될 수 있지만 증상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217의 특성상 이미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감염자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 관찰 결과 217의 변칙성은 상당히 느리게 발현되는데 종종 몇 년 동안이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217 감염자들은 상당 부분 기계화가 진행될 때까지 스스로 증상을 느끼지 못했으며 고작 해봤자 이상하게 간절히 삐걱거리는 느낌을 받거나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정도의 증상만 느낄 뿐이었는데요. 물론 간혹 피부 아래에서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변형된 톱니들이 주변 신체에 닿으면서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 역시 이미 상당 부분 기계화가 진행되고 난 후에 겪는 증상이다 보니 알아차린다 해도 꽤 늦은 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랍니다. 즉, 감염은 엄청나게 쉽고 빠르지만 몸속에 꼭꼭 숨어서 드러나지 않아 걷잡을 수 없는 확산력을 가진 바이러스 중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녀석인 것. 게다가 일칠은 숙주의 몸 밖에서도 몇 년이고 살아남을 만큼 상당히 끈질긴 생명력까지 가지고 있어 단순히 감염자들만 찾아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렇다 보니 박사들은 현재 재단이 파악하지 못한 감염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217을 확산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명체를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바이러스 SCP-217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217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또한 217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17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과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